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물입니다. 아, 요즘에 그 이춘근 TV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 하나 올렸는데, 부자는 국제정책을 공부한다. 이제 제가 이춘근 TV를 언급을 좀 했었는데, 아, 이거 보면 볼수록 감탄스럽네요, 아주. 상당히 그, 뭐랄까요. 아, 정말 짜임새 있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근래 뭐 예를 들면 뭐 많잖아요. 뭐 발별 역사네, 뭐 옛날 뭐 2차 세계대전 얘기 또는 뭐 효기시민의 뭐 또는 뭐 많지 않습니까? 역사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 뭐 근대사, 뭐 전쟁사, 이런 거 관련된 것들, 뭐, 되게들 뭐 많은데, 저는 이것만큼 이게 국제정치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게,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리스 역사네, 뭔 역사네, 이런 것들은, 우리 영상을 보고 나면은 딱 끝나고 나면 뭐 남는 게 있나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 뭐 그리스 역사, 아테네 역사네, 뭐 중국 역사 이런 거 보면서 그거 한 시간 듣고 나면은 상식이 많이 느셨습니까? 아니면 뭐 되게 지혜로워지셨나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볼 때뿐이야. 별로 그렇게 마음적으로 그냥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상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지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어떤 사시의 나열만 가지고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나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점핑이 되지 않습니다. 점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튜브의 어떤 그 뭐랄까요, 유튜브에서 이제 돈 많이 번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사실의 나열이라든지 또는 본능의 나열,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재미. 뭐 오늘 뭐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시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틀딱 TV. 그러니까 그 늙은 할아버지들이 보는 그 극우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마구 아무 얘기나 막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막 그냥 목적은 하나잖아요. 결국은 뭐 문재인 욕하고 민주당 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막 뭐 옛날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뭐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돈 욕심에 정말 계속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좀 빨리 좀 이거 다 정리해야 된다. 뭐 틀튜버라고 해요. 틀튜버, 유튜버가 아니라 틀튜버. 틀딱, 틀튜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무슨 지식이 되나.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뭐 극우 유튜버들. 그냥 뭐 계속 짓거리는 거예요. 뭐 박근혜가 어쩌고, 뭐 MB가 어쩌고, 나라 결국은 문재인이가 다 말아먹고, 뭐 그런 얘기들. 뭐 들으나 마나한 얘기들이에요, 결국은. 그냥 배설하는 거지, 배설. 그런 뭐 윤서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다 뭐 그냥 좋은데 그냥 술 마실 때 소주 마시고 애들하고 하는 얘기들을 그냥 유튜버로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 보면서 이제 배설하는 거지. 어떨 때 뭐 술 마시고 막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또 뭐 팩맨 TV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참 들으나마나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참 유튜브 보면서 공부 좀 한다. 야, 한 시간 동안 들으면서 아, 정말 기분도 좋으면서 국제적, 중재정치적인 어떤 균형감각을 그 알게 되는 영상은 정말 이춘근 박사 TV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 정말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안보실장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차기 안보실장. 조태용 씨 말고 이분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조태용 씨 다음으로 이분이 이제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박진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총선에 나와야 되잖아요. 강남 을이잖아요, 지금. 아, 그분 이제 뭐 장관 이제 그만해야지. 국회에 나와야 되면. 그러면 그 외무부 장관으로도 가도 참 좋겠어요. 이충민 박사가.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게 일단 국제정치의 대중화를 이루신 분이야,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예, 우리가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고리타분하잖아요. 또 뭐 이런 한스 모겐손에 뭐 한나 아렌트네. 어? 뭐 참 뭐랄까요 좀 듣기만 해도 벌써 졸리는 그런 얘기들 뭐 현실주의네 뭐 이상주의네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참 재미없는데 이 친구 박사 같은 경우는 참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재미지게 얘기해 정말 재미지게 예, 그것도 막 30대에서 막 말 함부로 하고 20, 30대들이 뭐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그런 유튜브 있잖아요 뭐 중국 얘기하고 뭐 어디서 그 사실지도 모르는 그 야사 같은 얘기들 막 하면서 학위도 없는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아니란 얘기죠. 제가 이게 이충국 박사 TV를 쭉 보면서 아, 같은 이제 정치학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지금 72이에요. 52년생입니다. 네, 52년생. 또 52년생이니까 얼마나 할아버지야. 인생이 어떤 뭐랄까요 지혜가 그냥 듬뿍 담겨진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역시 일단은 뭐 학교는 이제 연대전학과 나와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나오고 또 텍사스 대학에서 정치학 학위 받고 오하이오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정규 커리큘럼을 다 마치신 분이야. 그냥 뭐 오다가다 혼자 독학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사실 이게 정치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영이나 경제는 혼자 독학해도 되는데요. 국제정치나 이런 것은 혼자 독학하면 안 돼. 그거는 뭐냐면 자파이 돼요. 자파. 오히려 이런 어떤 국제정치라든지 역사 이런 거는 정규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밟아서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얘기를 해야 두리뭉실한 얘기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정치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사회과학 같은 행정학 이런 거는 오히려 그렇게 막 듣는 풍월로 공부해서는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야. 예. 뭐 신문방송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신문방송학 뭐 신문 보면 되지 뭐 아니에요. 정규적인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 예. 그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달할 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정규적인 커리큘럼을 미국에서 다 마쳤다 이거지. 예.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과정하고 또 텍사스 대학에서 석사과정하고 또 연세대학에서 학사 이렇게 해서 일단 본인이 어떤 그 정규적으로 박사학위까지 다 받은 아주 그런 재원이시고 그것도 아주 옛날에 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일단 교수로 뭐 연대나 고대 또는 이화여대 같은 데서 뭐 교수로서 이제 강의를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교수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어떤 학교에 정식으로 정교수로 이제 몸을 담으신 건 아닌데, 그냥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강사 비슷하게 이제 하신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외교안보연구원 뭐 이런 데서 이제, 또 연구원을 하시고, 뭐 그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강의력이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던 분이라, 실제 유튜브를 강의할 때도 그냥 뭐 상당히 포인트대로 강의를 하시는 거야. 예. 그게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이론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국제정치학적인 어떤 이론에만 치우친 분이 아니라 그 국가, 예를 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해박해. 일단 미국도 미국이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국제정치를 공부했던 분이라 그런지 그 해당 국가에 대한 그 지식이 매우 풍부하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그 국가에 대해서 지식이 매우 풍부하고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무슨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기억에서 그냥 바로바로 얘기가 나와. 예, 바로바로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어떤 야사 위주가 아니라 그냥 상당히 데이터 위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뭐 역사 얘기하는 데나 뭐 이렇게 뭐 별별 역사니 뭐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고급진, 예, 고급진 어떤 지식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제정치학이란 것은 젠틀맨의 취미다. 지난번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클래식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국제정치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오늘도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는데 70이 넘은 친구들이 대부분 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색스폰 배우고 뭐 당구 배우고 뭐 탁구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는 게 많대요. 새로 뭐냐 뭐 할 줄 아는 게 원래 없었는데 새로 배우는 거지. 예. 그러니까 궁여지 책으로 뭘 자꾸 배워가지고 하려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고달프죠. 아니면 뭐 돈을 써야 되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근데 여행 가는 것도 한두 하루 이틀이지 매일 뭐 어떻게 여행 가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근데 이 국제정치학이라든지 어떤 이 클래식은 일단 뭐 접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일단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도 많고 또 우리가 뭐 어떤 공연장 이런 것도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상당히 손쉽게 주변을 접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뭔가의 학문적인 어떤 베이스먼트가 필요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클래식하고 국제정치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국제정치학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한테 좋으냐라고 하면 일단 머리가 굴리기가 좋아. 머리를 굴리기. 근데 뭔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머리 굴리고 이런 게 참 나쁘지 않다 이거야.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국제정치학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꼭 추천해주고 싶은 전 취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참 도와주고 계시는 게 이충근 박사의 이충근 TV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들더라고요. 꼭 그 지금 40대, 50대 분들 또는 60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아무튼 청취했으면 좋겠다. 뭐 20, 30대들은 뭐 돈 벌기 바쁘니까. 그래서 뭐 제가 부자 되려면 국제정치도 듣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뭐 이렇게 증권 좋아하시는 분한테 국제정치 좀 듣고 해보시라니까 한 1, 2분 듣다가 그냥 안 듣더라고요. 예. 바로 뭐 어떤 종목 찍어주는 거 이런 영상 좋아하지 이렇게 뭔가 전반적인 지식을 주거나 지혜를 주는 것은 이게 너무 시간 끌고 막 이게 막 이미 거기 템포에 맞춰져서 그런지 이런 어떤 템포를 못 맞추더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참 보면은 최신 트렌드를 또 상당히 많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부지런하시더라고. 또 영어가 되고 하니까 바로 그냥 CNN이라든지 폭스 TV라는 것을 자기가 본인이 청취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영어로 영어를 받아 딕테이션 해가지고 받아 적어서 바로 그냥 영어로도 얘기해주고 또 그걸 또 한글로 또 번역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까지 돼. 그것도 아주 상당히 고급 영어까지 구사할 수 있게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지식인들 영어, 그리고 지식인들의 단어, 그리고 지식인들의 그 미국 지식인들의 관심사, 그것도 국제정치 관심사를 바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다 대부분 다 쓰레기잖아요. 예? 뭐 그냥 뭐 듣고 싶은 얘기 듣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문재인 나쁜 놈, 이재명이 죽일 놈, 그 얘기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뭐가 어떤 지식이 늘어납니까? 응? 뭐 빨갱이네 뭐네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냥 배설하는 거예요. 배설. 정말 오줌 싸고 똥 싸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뭐 더 이상의 그것도 없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미국은 뭐 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 상원에서 어떤 얘기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 행정부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실시간으로 계속 그걸 미국 언론을 듣고 그걸 얘기해 주시는 분이 지금 이충근 박사 TV야.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뭐 이분이 뭐 되게 상당히 뭐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과정 받고 뭐 텍사스에서 석사하고 이런 것들이 또 훌륭하지만 그리고 뭐 한국에서 대학에서 막 가르치고 이런 것도 훌륭하시지. 근데 정말 훌륭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일단 어쨌든 간에 영어가 되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영어가 또 유창해요. 되고 그 현실적인 어떤 지금 현재 화두를 딱 전달해 주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이 이춘근 박사 TV를 듣고 나서 그냥 내가 아, 세계의 트렌드를 읽어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구구 TV 보지 마세요. 뭐 전욕이네 뭐네 그런 것들도 아유 너무 그 뻔한 얘기들. 예? 그리고 다 자기들 그냥 돈벌이 하려고 하는 얘기들 그냥 보지 마시고 어, 홍카콜라도 그냥 그래. 뭐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뭐 욕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런 어떤 이춘근 TV 이런 걸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었어요. 특히 이분이 좀 이제 더 해박한 부분은 미국의 미국. 예, 저는 미국이야 참 이렇게 어, 해박하신 분은 또 처음 봤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서정각 교수라고 있었어요. 미국 정치론 서정각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정말 아 내가 배웠을 때 아 미국 정치에 대해 배웠을 때 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미국이란 나라의 정치, 미국이란 나라의 연방주의, 연방제, 그리고 미국의 헌법, 이게 정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고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미국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배울 게 많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사실 몰랐던 것이 많은 그런 건데 그만큼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 서민들도 잘 몰라. 근데 그거를 과거의 어떤 미국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인들의 트렌드 이것을 가장 미국의 포인트를 잡고 또 지식이 해박하게 쌓여있는 분이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춘근 박사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이 한국 국민들이 이 미국에 대한 지식만 파고들어도요 남는 게 많아. 예. 남는 게 많아. 우리가 미국에 대한 지식만 제대로 알면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상당히 재밌고 뭐 그 밖에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네 뭐 중국이네 심지어 동남아시아 제가 이제 사실 좀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을 때 옛날에 외국 회사 다닐 때 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어해. 응. 왜? 본인들도 관심사거든. 초강대국이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미국에 대한 관심은 되게 커. 중국 사람들도 미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돈 되는 지식이야. 제가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지식은 미국의 정치 어떤 트렌드 국제정치의 트렌드 시사의 트렌드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 뭐 서학개미네 뭐네 해서 그냥 뭐 어? 테슬라 뭐 이런 것만 집중돼 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걸 움직이게 하는 뿌리가 바로 미국 정치예요. 예, 미국 국제정치고 그거 부분을 아주 그냥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 분이 이춘근 박사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아, 부자는 국제정치를 공부한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은 세계가 보이고 세계 증시가 보이고 세계 증시가 보여야 국내 정치도 보이는 거야. 예. 또 증시만 보입니까? 금리도 보이지 환율도 보이지 예? 부동산이 보이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정치학은 왜 젠틀맨의 짐이야? 젠틀맨은 돈이 많아야 젠틀맨이지 돈 없으면 뭔 젠틀맨이에요. 예? 여러분들 돈 없으면요 젠틀맨이고 뭐고 다 없어요. 돈이 젠틀맨이야. 근데 돈도 막 엄청나게 많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젠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이제 돈에서 나오는데 그 돈이라는 것을 내 주머니에서 마르지 않게 해주는 거 내 주머니에서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그 지식은 여러 가지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이 되겠지만 그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을 베이스먼트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5만 때만 좀 뭐 그냥 뭐 역사 얘기 뭐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어쩌네 뭐 그런 뭐 호기심 가득한 얘기 있잖아요. 뭐 그 뭐랄까 좀 약간 뭐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는 예, 그런 지식은 의미가 없어. 그 호기심 자극한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춘근 박사의 이춘근 박사의 국제정치학 꼭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꼭 들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건 뭐 제가 상관없는 사람이 저희 집안 사람들도 아니고 저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신 분인데 아 너무 읽으면 들으면서 감동도 많이 받고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니까 반드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